안녕하세요, 보호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입보험이 아닌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 보험료 줄이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돈 되는 정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은 제가 어렵게 모셨는데요, 보험업계, 자동차 보험업계의 달인이죠, 보장 보험장인의 구자연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장인 구자연입니다. 저는 보험왕 안태수 본부장하고 같이 프라이밋에서 근무하고 있고, 네네, 유튜브에서 보험장인, 네네, 보장 구자연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보험장인님 요즘에 이제 유튜브 시장이 핫한데요. 네. 검색창에 보험장인, 네, 클릭해 주셔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가 오늘에 보면, 네, 자동차 보험료, 네, 매년 갱신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교를 해서 아무래도 보험료 가장 줄이는, 네, 꿀팁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도 좀 설명을, 네,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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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할인을, 네, 받을 수 있는 특약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서, 네네, 이걸 꼼꼼히 챙기지 않으시면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네, 뭐 예를 들자면 블랙박스를 달려있으면 블랙박스 할인 받을 수 있고, 네, 1년에 만 키로 이상 타시지 않는다, 적은 키로수로 타신다 그러면 마일리지 할인, 네, 받으실 수 있고, 네네, 차선 이탈 경보 장치라든지 전방 추돌 경보 장치, 이런 자동차에 좀 새로운 옵션들이 달려 있으면 다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네. 거기에다가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네네, 자녀 할인 또 특약도 있고. 되게 많네요. 그리고, 네네, 과속이나 이런 난폭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은, 네네, T맵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T맵, 네네, 안전운전 점수를 통해서, 네네, 또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할인율들을 다 체크하시면, 네, 제 고객 중에는 몇십만 원 할인 받으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항목 체크하기 좀 쉽진 않겠네요. 네, 그래서, 네네, 이거는 본인이 꼼꼼히 챙기기보다, 네, 설계사가, 네네, 얼마만큼 자동차 보험에, 네네,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네,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험장인이 필요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요. 네네. 그럼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하면 좀 보험료가 줄인다? 그쵸. 많이 절약할, 네, 수 있죠. 그러면요, 보험장님, 요즘에 뭐 자손, 네, 자상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자손, 네, 자상은, 네네, 내 몸 다쳤을 때 사용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독 사고로 뭐 앞차를 박으면서 내가 다치는, 네네, 이렇게 내가 가해자면서 다치거나, 그다음에 요즘처럼 눈이 많이 내려서, 네네, 어디 뭐 산길 같은 데 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네네, 차가 또랑에 빠져서, 네네, 내 몸이 다쳤다, 이런 경우에 자손 자상을 통해서 내 몸 다친 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두 담보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손은 정액으로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니까, 네네, 네네, 내가 예를 들어 한 진단 2주 정도 간다는 사고로 예를 들어드리면, 네, 목 잡고 누우면, 네네, 보험회사에서 80만 원만 지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80만 원요? 네, 이 80만 원을, 네네, 가지고, 네네, 병원비도 써야 되고, 네네, 만약에 회사를 못 가게 되면 그 휴업 손해도 해야, 네네, 되니까, 네네, 80만 원을 지급받으면, 네네,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네네, 안 하겠죠. 그렇죠. 네, 그 돈 아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자상은, 네네, 자상으로 처리받으면 만약 마치 내가, 네네, 다른 차에 받친 피해자인 것처럼, 네네, 우리 보험회사에서, 네네, 합의금도 주고 병원비도 전액, 네네, 다 주고, 네네, 뭐 향후 치료비, 위자료 모든 보상을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사실 비교조차도 안 돼요. 무조건 자상으로 가, 네, 그렇죠. 무조건 자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네네, 자상이, 네네, 자손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비싸요. 그럼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 비싼데, 네네, 그렇죠, 자손이 몇천 원밖에 안 하는 담보라 4배가 비싸도, 네네, 한 3만 원, 2만, 네네, 원 요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네네, 막 가격 비교를, 네네, 조금 더 싼 회사를 막 찾다 보니까, 네네, 보험회사 설계사들이, 네네, 좀 고객한테 싼 보험을 추천해드리는, 네네, 것처럼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네네, 자상 꼭, 네, 필요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자상을 안 하고, 네, 자손을 많이 선택을 해준다는 얘기죠. 예, 예. 이건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팁입니다, 팁. 네. 네네. 그러시면은 일단 자손과 자상, 그 이 특약 이름이 자손 자상인가요? 네. 얘네가, 네, 줄임말인데, 네네, 자손은, 네네, 자기 신체 손해. 네네. 자기 신체 손해. 네. 자상은, 네네, 자동차, 네네, 상해. 네네. 요걸 줄여서 자손, 자상, 이렇게 합니다. 그 이런 부분은 좀 놓치기 쉬우니까 아무래도 자상으로 가입을, 그쵸, 무조건 해라. 꼭 자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 역시 우리 자동차 업계의 달인, 이제 보장입니다, 보장. 네. 보험장이. 네. 그러시면은 이거 외에 또 보험료 좀 줄이는 뭐 꿀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보장이 좀 풀어놔 주시죠. 네. 일단 보험료를 좀, 네네, 줄이기 위해서, 네, 여러분 이제 뭐 다이렉트도 비교하시고 뭐 오프라인에서도 막 이 회사 저 회사 많이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 경우에 따라 이제 설계사들이 보험료를 좀 줄이기 위해서, 네네, 예를 들어 내 차에 자차, 네네, 보험이 있어요. 내 차량을, 네, 그렇죠,
보장을 해주는 자차 보험이 네. 있는데 네. 이 자차 보험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네. 이걸 3천만 원을 다 가입하면 보험료가 네.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2,500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좀 낮춰서 오.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 네. 여러분들이 자칫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네. 올해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네, 그렇죠. 났잖아요. 예, 그런 경우면 네. 침수됐을 때 내 차에 피해 금액을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올해만 해도 네네. 무려 만 대의 차량이 침수로 인해서 전손 처리됐어요. 만 대면 네네. 만 대여서 한 대당 뭐 천만 원씩 잡아서 뭐 요번에 네네. 보험회사 손해액이 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예. 엄청 손해를 보고 있는데 네네. 그런 식으로 자차 가격을 좀 낮춰서 가입하는 네네.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네네.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네네. 그런 재난 재해를 만났을 때 네네. 엄청 큰 재산적인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권을 한번 여셔서 네네. 자차, 네네. 자동차, 내 자기 자동차의 그 자차 보험에 네네. 그 시세가 얼마 잡혀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는 꼭 있어요. 내 차량이 막 휠 타이어도 그렇죠. 옵션으로 넣고 네네. 오디오도 옵션을 넣어서 네네. 막 몇백만 원어치 옵션을 발랐는데 네네. 그런 게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네네. 깡통차, 깡통 옵션 차량에 네네. 자차 한도를 집어넣어놨으면 네네. 나중에 손해봤을 때 나중에 이런 전손 처리라든지 아니면 네네. 피해 차로 내가 교통사고 나서 네네. 내 차를 이제 전손 처리해서 차량 가격을 보험회사로부터 청구받아야 될 때 이런 자차 금액을 낮춰놓으면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저 궁금한 게 갑자기 네. 드는 질문인데요. 네. 일단 보험 외의 질문이에요. 네. 근데 이런 침수 차량이 이제 중고차에 팔면 어떻게 되죠? 이거 사기인가요? 이게 자동차 보험개발원에 들어가시면 네네. 그 침수 차량에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하면 네네. 중고차 사고 이력 조회라는 네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네네. 있는데 그거 이용하시면 네네. 이 차량에 대해서 침수 이력이 있거나 네네. 전손 이력이 있으면 네네. 사고가 있었으면 그 사고는 과거에 얼마짜리 교통사고였는지까지도 다 조회가 되는데 네네. 이렇게 침수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네네. 네네. 자차 보험이 없어서 침수됐지만 고치지 않는 차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사실 눈탱이 맞는 거죠. 눈탱이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네네. 진짜 꼼꼼히 내가 그렇죠. 알고 있는 네네. 그 침수차 검사 요령, 뭐 네네. 안전벨트를 뭐 그렇죠. 끝까지 뽑아봐라, 뭐 트렁크를 뭐 다 열어봐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하셔야 돼요. 자동차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무척 많이 유통되고 그쪽에 공부 좀 하고 기본적인 그쵸. 공부 좀 하고 이제 네네. 구입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런. 아 역시 정말 진짜 전문가스럽지 않습니까? 저한테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꿀팁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 네. 좀 할게요. 요즘에 아무래도 저도 그렇지만 네. 일단은 자동차 뭐 매년 갱신되잖아요. 네. 아깝죠, 그러면은 뭐 다이렉트 보험이나 아니면 뭐 설계사 통해서 가입하신 분도 많이 있는데 혹시 뭐 다이렉트 보험이나 설계사 통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나 혹시 뭐 좀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차이점은 보험료 다이렉트가 조금 쌀 거예요. 아주 조금 싼데 다이렉트는 담당자가 일단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네네. 났을 때 저 사고 났는데 이거 어떻게 네네. 처리를 해야 될까요? 라고 저한테 설계사한테 전화를 주시면 설계사들하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보험 처리를 하는 게 유리한지 네네. 아니면 그냥 현금 처리를 하는 게 유리한지 막 이런 것들도 궁금한 점을 상담할 수가 있는데 다이렉트는 이런 상담사가 없어요. 그냥 네네. 콜센터 여직원하고 사무적으로만 또 통화를 해야 되고 네네. 교통사고 났을 때 내가 유리한지 아닌지 좀 내 편에 서서 그렇죠. 나한테 도움이 되게끔 좀 설명을 해주고 내 편을 좀 들어주면서 처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네네. 다이렉트 보험에는 그냥 교통사고 처리하는 그 담당자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정말 그냥 매뉴얼대로 룰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참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담당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빠진 게 바로 다이렉트 보험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싼 이유가 있는데 저처럼 보험회사의 개입 없이 교통사고 나면 내가 다 처리할 수 있다. 네네. 그런 정도 능력이 된다. 네네. 하시면 다이렉트 드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특히 이제 여성 운전자분들, 이렇게 잘 모르시니까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아니면 또 이제 운전 초보자들, 그렇죠. 이런 분들은 다이렉트 보험은 저는 사실 비추하는 편입니다. 그렇구나. 오늘은 정말 이제 보장이죠. 보험 장인님께서 보험료 줄이는 꿀팁, 체크하는 부분 몇 가지만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서 이제 보험 가입할 때 가입하시면은 보험료는 줄이고 또 보장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의 꿀팁을 조금 더 드리면 저는 고객분들한테 자동차 보험 권유를 해드릴 때
메이저 회사만 권해드려요. 아, 왜요? 요 네. 메이저 회사가 아무래도 단위 면적당 네. 근무자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고 처리하거나 긴급 출동 같은 거 할 때 좀 도움이 받을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여러분들 메이저 회사하고 하위사하고 어떻게 나누는지 기준이 뭔지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네네 궁금한데 네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메이저 회사하고 하위사로 나누는 네네. 방법은 네네. 긴급 출동하는 그 출동 서비스의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메이저 회사예요. 오,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해주면 삼성화재는 애니카, 그렇죠. 현대해상은 하이카, 그렇죠. 동부화재 DB손해보험은 네. 푸르미, 아 푸르미, 네. 네. KB손해보험은 매직카 네네. 이렇게 있고요. 네네. 그 다음 회사는 네네. 저도 모르겠어요.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네. 없잖아요. 이러면 네. 하위사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고객분들한테 네. 전 보험사 가격 비교를 해드린 다음에 네네. 메이저 이 네 개 회사만 아~ 좀 권해드리는 네. 편입니다. 하위사들은 아무래도 그렇죠. 서비스가? 이런 부분도 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체크해서 네.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은 정말 예,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